바이솜입니다. 현재 시점 음악,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전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군의 다방면에서 대한민국은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우리 대중문화보다 먼저 알려졌던 한류 문화가 있다면 태권도나 한식 등이 있을 텐데요. 이들은 거의 한류의 조상격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대중문화 범주 안에서 시조격인 장르가 무엇이냐고 한다면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주목받고 많은 상들을 수상하여 한국의 대중문화를 널리 알린 대한민국의 위대한 영화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영화의 훌륭한 점은 한국의 예술성과 높은 수준을 알리는 데 공헌한 것이지만 그 시대에는 우리가 문화산업적 측면에서 큰 대중성을 확보했다고 보긴 힘들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이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등의 한국 영화들을 통해 세계 영화 시장에서도 한국 영화의 대중성이 시작된 바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큰 시장을 확보하지 못했기에 결국 한국 대중문화의 높은 산업성을 이끈 것은 사실 K-POP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 본격적으로 전세계적인 붐이 일어난 K-POP은 K-무비, 한국 영화와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K-POP은 뮤직비디오를 통해 일명 종합예술이라 일컫는 영화의 특징을 음악에 녹여넣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K-POP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종합예술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인데요. 멕시코의 매체 엘 부엔토노는 K-POP은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주장했습니다. 기사는 K-POP이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떠올랐다면서 한국에서 시작된 K-POP은 정교한 안무, 아방가르드한 패션, 매혹적인 시각적 내러티브와 함께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융합한 것이기에 이것은 종합예술 장르라 평가한 것인데요. BTS와 블랙핑크, 엑소 등의 K-POP 그룹들은 이미 음악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계 젊은이들의 패션은 물론 심지어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바꾸고 있으며 단순한 음악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다각적인 예술적 표현으로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K-POP이 세계 대중음악 장르의 판도를 뒤바꾼 이런 현상은 이제 한국 영화, 즉 K-무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영화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위상은 다양한 국가와 대륙에서 증명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레드북 매그는 할리우드는 세계 영화의 중심지 중 하나일 뿐이며 한국에도 우리가 국제 영화의 전문성을 넓힐 수 있는 수많은 영화들이 있고 한국 영화를 통해 미국을 떠나 더 다양한 영화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며 영화 매니아인데도 지금까지 한국 영화를 본 적이 없다면 당신은 이미 시대에 뒤처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일명 칸이 사랑하는 배우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배우 송강호가 최근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 삼식이 삼촌에 캐스팅되었다는 소식은 전 세계 매체들이 전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지난 12월 7일에는 미국 아카데미 박물관에서 기생충, 살인의 추억, 공동경비구역 JSA 등 송강호 배우의 출연작 총 14편을 상영하는 송강호 회고전이 개최되었을 정도인데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에서 이런 행사가 벌어질 정도로 송강호 배우의 국제적 명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대단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매년 세계 60개국 200편 이상의 영화들이 상영되고 참가자만 7만 명 이상인 북미 지역 최대의 영화제 중 하나에서도 한국 영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 영화제는 바로 미국 LA 코첼라에서 열리는 팜스프링스 영화제입니다. 이 영화제에서는 윤여정 배우가 영화 미나리를 통해 조연상을 받은 바 있었기에 우리에겐 잘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가 전하는 기사에 따르면 1월 4일에서 15일까지 열리는 제35회 팜스프링스 영화제에서는 전 세계 74개국에서 출품된 총 179편의 영화가 개봉될 예정이며 이 중에는 아카데미에도 출품된 40편의 국제 장편 영화도 포함되어 있어 큰 기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가 크게 중점을 둔 것은 바로 한국 영화들이라는 기사는 이번에 거미집, 아가씨, 살인의 추억, 그리고 부산행이 상영될 계획이라 전했는데요. 한국 영화는 이제 그 자체만으로도 브랜드화되어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런 한국 영화 산업이 전 세계 영화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포르투갈의 대중미디어 평론가 다니엘 산토스의 주장도 있었는데요. 그는 한국 영화 산업이 현재 세계 영화계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할 수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포르투갈의 대중문화 전문 매체 PT 애니메를 통하여 한국 영화 산업은 독특한 스토리텔링과 혁신적 영화 기법, 설득력 있는 서사로 전 세계 관객들을 사로잡으며 글로벌 영화계의 강자로 떠올랐고 감동적인 드라마 장르부터 스릴러에 이르기까지 한국 영화는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세계 영화계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고 말했는데요. 필자는 한국 영화 산업의 시작부터
현재 세계적 인지도까지의 여정은 정말 놀라우며 주로 한국 관객을 대상으로 제작하던 시대에서 이제 국제적인 관심과 찬사를 받는 것으로 발전한 한국 영화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박찬욱이나 봉준호 같은 영화인들이 새로운 창의성의 시대를 열면서 국제화가 본격화되었다 평가했습니다. 또한 세계적 인지도에 있어서 올드보이, 괴물, 부산행 등 국제적인 성공을 거둔 영화들로 인해 이제 한국 영화는 전 세계 관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한국 영화의 특징은 다양한 장르를 혼합하고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서사를 창조하는 것으로서 이는 뛰어난 한국 영화 업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또 다른 특징으로 한국 영화들은 전통적인 스토리텔링 관점에 도전하기도 하는데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존경받고 있으며 이런 스토리들은 시청자들을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만들고 영화 캐릭터들의 깊이에 있어서도 대단하다는 필자는 연출적 측면에서도 현재 봉준호 감독과 박찬욱 감독은 세계 영화계 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영화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요인으로 필자는 문화적 경계를 초월하는 사랑, 가족, 인간의 감정이라는 주제 및 문화적 보편성과 로맨스, 드라마, 액션, 공포 장르까지 포괄하는 장르적 다양성 그리고 세계적 기준으로도 시각적으로 훌륭한 영화적 기술을 꼽았는데요. 아울러 필자는 이제 한국 영화의 영향력은 스크린을 넘어서 국제 영화제들과의 협력을 통해 문화 교류와 국제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있다면서 관객을 사로잡고 영화의 전통 규범에 도전하며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서사를 창조하는 한국 영화 산업이 세계 영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영화는 계속해서 그 경계를 넓히고 있지만 이제는 전 세계 영화 트렌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 전 세계 스토리텔러들에게도 지속적인 큰 영감을 주고 있기에 이런 한국 영화의 업적을 축하한다는 필자인데요. 그는 향후에도 한국 영화가 이렇게 세계 영화계의 새로운 지형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차세대 물결을 일으켜주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평가하였습니다. 이런 평가와 더불어 기존 아시아 영화를 대표하는 국가라 불렸던 일본, 이제 그 일본의 시대는 가고 한국 영화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와세다 대학의 객원 교수이자 저명한 문화평론가인 롤랜드 켈츠는 재팬타임즈를 통한 칼럼을 통하여 완전히 뒤집어진 아시아 영화계의 중심에 한국과 일본이 있다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영화 분야에서 일본보다 우위에 서 있는가 라는 칼럼을 통해 그는 지난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필자는 부천 영화제에 출품된 김성환 감독의 한국 영화 만분의 1초의 장편 작품상 수상을 언급하면서 끊임없는 경쟁으로서의 삶에 대한 비전이라는 이 영화의 메시지가 주는 매력은 마치 오스카상을 수상한 기생충부터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과 DP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영화적 센세이션을 일으킨 작품들의 매혹과 마찬가지로 끌림을 주고 있는데 이에 반해 일본의 작품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현대 일본 영화와 시리즈들의 대부분은 무기력하고 수준 미달이라고 호평하였는데요. 오늘날 한국 영화와 일본 영화 사이의 대조는 극명하다면서 한국은 절박함이 있는 반면 일본은 방종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필자는 일본 영화의 쇠퇴와 한국 영화의 비상을 비교하면서 일본의 이런 영화 산업의 붕괴가 일본 경제의 붕괴 시점과 유사하다고 평가한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이자 동아시아 영화 전문가인 알렉산더 잘텐의 말을 전하면서 과거 구로사와 아키라와 같이 위대한 감독들의 뛰어난 작품으로 세계와 경쟁하던 시대를 거스르고 있는 일본이라 평가했는데요.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다양한 대중문화는 수많은 대중문화 선진국을 꿈꾸는 국가들에게는 그 자체만으로도 희망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영향력은 영화 산업계에서도 똑같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매체 포춘지는 인도네시아의 억만장자이자 인도네시아 최대 영화사인 MD 엔터테인먼트의 CEO 마노즈 푼자비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그는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영화의 미래에 대하여 15년 전에 한국 영화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한국 영화와 같은 전 세계적인 성장을 꿈꾸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버라이어티를 통해 월트 디즈니의 전 인도네시아 지사장 해리 살림의 이야기에서도 한국은 어김없이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 영화 제작사들은 이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허브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는 지난해 부산 영화제에 인도네시아 영화들이 출품되었다면서
한국 영화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도 20년 전 올드보이가 칸 영화제에서 수상하면서부터였기에 인도네시아는 그와 같은 길을 걷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날 한국은 영화 산업의 리더일 뿐만 아니라 제작, 인재 양성, 배급, 자금 조달 및 저작권 수익 창출 등의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제 인도네시아도 이와 비슷한 궤적을 따라 영화계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고 싶다는 것이었는데요. 돌아보면 팬데믹과 불경기로 인하여 가장 어렵다고 하던 시절 한국 극장들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영화 산업이 어렵다던 와중에도 범죄도시 3, 서울의 봄 등과 같은 천만 영화들이 나온 바 있었죠. 서울의 봄과 같은 영화는 세계 영화 흥행 순위 1위에도 올랐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우리나라 영화가 흥행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해외 배급에 있어서 큰 마케팅 포인트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위상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대한민국 영화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그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계속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